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스트라토캐스터는 태생적으로 많은 한계를 보유한 기타입니다. 팬더의 사운드와 디자인을 사랑한 많은 연주자들은 보다 다양한 음악을 소화할 수 있는 기타를 제작해 주길 바랬고, 팬더는 팀쇼와 함께 제작한 쇼버커를 자신들의 기타에 장착하며 그 결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벗고 무궁무진한 사운드 메이킹이 가능한 험싱싱 스트라토캐스터가 출시되었습니다. 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 USA와 커스텀샵에서 제작되는 험싱싱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보겠다. 이렇게 네. 되고요.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USA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커스텀샵 202 리미티드 에디션 1967 험싱싱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레딕 네. 모델입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은 컷샵.
좋습니다. 멋진 연주를 들려주셨습니다. 어우, 덥네요. 이 매번 촬영을 할 때마다 제가 우리 때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근데 우리 때 맞지. 맞아요. 이제는 저희 때는 팬더에서 나오는 싱싱홈 기타 자체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아니, 인기도 없었을 뿐더러 사실 종류도 냉정하게 말해서 네. 많지도 않았고 잘 인정을 안 했죠. 네. 이게 무슨 팬더냐. 괴랄하다 그랬으니까. 근데 실제로 최근의 추세들을 보고 있으면 이 팬더의 싱싱함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고 팬더를 대표하는 카테고리의 하나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들어보신 대로 굉장히 어떠한 음악에도 잘 어울리게 다양한 톤 메이킹도 가능하고요. 이 싱싱싱보다는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저희가 늘 이펙터 타임즈와 이 함께하는 이 프로페셔널 2 사운드 익숙하시겠지만은 사운드를 다시 한번 들어보셨고 커스텀샵이랑 비교를 해서 들어보셨는데 참 신기한 게 물론 이 67년도 모델을 복각을 하긴 했지만 얘도 이 사양 자체는 굉장히 모던한 사양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굉장히 모던하게 들리고 이 친구는 굉장히 또 빈티지하게 들리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 뭐 저희가 이제 예전에도 리뷰 때 이런저런 말씀드리면서 드린 적 있는데 네. 슈퍼스트랫의 기원이 결국에는 팬더고 그쵸. 팬더를 개조해서 기라성 같은 뮤지션들이 이제 해외에서 그 밑에 뒤에다 나무를 다 파셔가지고 네. 험버클 이미 그거는 예전에 시작됐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공방 기타들이 생겨난 것이고 그 실제로 이제 70년대 기타들이 특히나 개조된 모델이 많잖아요. 세계적으로 7, 80년대 기타들이 팬더들이 보면은 정말 많은 고문과 네. 그 실험을 당하면서 개조된 기타들이 많고 가까운 일본만 가셔도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이제 7, 80년대 모델 보면은 요즘에는 헤리티지를 지키기 위해서 복원을 다시 하거나 뭐 플러터니면 플러터 아니면 네. 이제 70년대도 이제 빈티지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오리지널 파츠를 잘 복원해 잘 그 유지하고 있는 기타 네. 아니면 혹은 그거를 복원을 해서 다시 이제 리빌딩을 잘해서 되팔죠.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7, 80년대 팬더가 그냥 제작인 게 없었고 다 안에 이제 까보면은 쉴드 처리부터 해가지고 뭐 배선 뭐 픽업은 당연한 네. 이야기죠. 픽업은 당연히 뭐 던컨 뭐 디마지오 이런 걸로 다 갈려 있고 뭐 톤 포트, 볼륨 포트 이런 것도 다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원래 팬더에서 나왔던 이 싱글 그 픽업과 그 배선은 어디로 네. 가는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7, 80년대 보면 그런 기타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여전히 꼰대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팬더에서 험싱싱 아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요즘의 기타 가격을 생각하면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타 브랜드 굉장히 고급 하이엔드 험싱싱 기타를 사느니 저는 이걸 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리뷰를 했지만 사운드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천후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헤드 로고에 팬더 딱 박힌 기타를 들고 일도 하고 녹음도 하고 라이브도 하는 게 어차피 험싱싱 쏘고 싶다면 저는 뭐 특유 지금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브랜드 좀 뭐라고 딱 단정지면서 뭐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결국에는 팬더를 대체해서 나온 어떠한 그런 이제 그 범용 기타라고 불려지는 그쪽 계열보다 오히려 저는 이게 좀 더 힙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게 오리지널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팬더를 계속 개조하면서 시작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뭐 여전히 그래도 팬더는 싱싱싱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떠한 부분에서는 결국 팬더가 잠시 외면했던 그 유저들이 우리는 이렇게 쓰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한 시대에 그게 그 역사적인 카테고리 안에 있었던 건데 팬더에서 정식적으로 뭔가
하지 않고 내치다가 결국에는 다시 당겨오는 라인업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것도 이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결국에는 스트레스는 팬더였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한 숫자죠. 67년. 팬더 커스텀샵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연도의 제품을 복각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유니크하고 희소성이 있는 모델입니다. 저희 지금 버즈비에 이 화이트 컬러와 블랙 컬러 한 개씩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 보시면은 이 지판에 바인딩 들어가 있습니다. 바인딩 들어가 있고 이 톨토이즈 핏가드와 굉장히 잘 매칭이 되는 지브라 험버커가 박혀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다른 기타는 몰라도 커스텀샵에서 67은 꼭 한번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모처럼다 블레어를 위한 가이드 블레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